1300기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안녕하세요. 선천 박사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센터 운영하시면서 챙겨야 할 문서들이 너무 많아서 골치 아프신 적 많으시죠? 어르신들 뵈러 대기 가야 하고 요양보 선생님들 관리도 해야 되는데 직원 교육도 또 챙겨야 되고 직원 회의나 사례 관리 이런 써야 할 문서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오늘 이런 고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꿀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은 분들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달 챙겨야 하는 문서들이 있는데 아 그게 뭔지 아직도 잘 모르시는 박문양 센터장님들. 예. 두 번째, 운영 서식이 너무 많아서 맨날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단체 카톡방에 부탁하시는 사회복지 선생님들. 세 번째, 매달 무슨 주제로 직원회의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네 번째, 평가 지침이 계속 바뀌어서 문서 작성 기준을 누가 친절하게 좀 알려줬으면 한다 그런 분들. 앞서 말씀드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으로 문서 작업하시는 시간 10분의 1로 줄이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하이케어에서 최근 출시한 문서 관리 기능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예, 작년에 그 하이케어랑 이지케어랑 비교 영상 찍어드렸죠. 예, 그때 하이케어랑 얘기하면서 문서 관리 기능 좀 넣어달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5월달 중순에 문서 관리 기능을 출시했다고 하셔서 제가 몇 주가량 사용을 해봤는데 야 이거 완전 신세계입니다. 제가 아주 빠르게 핵심적인 기능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서 자동 생성 기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능이 진짜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먼저 어떻게 사용하는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하이케어 문서 관리 기능입니다. 메뉴는 기관 문서, 수급자 문서, 직원 문서 그 각각 나눠져 있고요. 지금 설명드린 문서 생성 기능은 주로 기관 문서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원 회의를 가장 많이 하실 테니까 직원 회의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원 회의록 들어오시면 이제 내용을 하나하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회의 안건,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이렇게 작성해야 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센터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 회의 매달 진행하시는 거지만 도대체 이번 달에는 또 무슨 내용을 가지고 회의해야 하는지 굉장히 막막해 하세요. 대부분 공지만 넣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이제는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예, 오른쪽에 보시면 문구 생성 버튼이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예,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주제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추천 주제가 또 나와요. 그리고 공통 주제까지 해서 총 16가지 주제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마음에 드는 주제를 고르면 되는데요. RFID 태그 현황 리뷰 및 교육을 한번 선택해볼까요? 주제를 누르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회의 안건, 회의 내용, 회의 결과까지 모든 내용을 자동으로 생성해줍니다. 여러분 대박이죠? 자, 이렇게 생성이 되었으면 요양보호사 A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성함을 넣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김요양 이런 식으로 이름을 수정합니다. 이게 귀찮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하이케어에 물어보니까 전부 다 똑같은 내용으로 저장해서 사용하실까봐 일부러 조금은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을 넣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자동 문구 생성은 문서 작성을 시작할 때 뼈다리를 잡아주는 내용이라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좀 더 살을 붙이고 수정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어차피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이건 도움을 주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만 문구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얘기를 해보니까 추후에 AI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주제를 간단히 입력하면 거기에 맞는 내용을 생성해주는 기능을 업데이트 할 거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용이 중복될 일도 없고 내가 원하는 주제를 기반으로 문서를 써주는 직원 한 명이 생기는 셈이니까 업무 효율이 100배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각 메뉴의 화면이었어요. 뭐냐면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예, 보고 계신 이 화면만 활용하셔도 평가나 모니터링에 대한 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 기관 문서 페이지만 봐도 센터에서 다달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분기별 반기별로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지금 보면 평가 지표에 명시된 주기에 따라서 문서를 입력하라고 칸을 나눠뒀어요. 예, 직원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 복지 포상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해야 되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마찬가지로 사례와 관리는 반기별로 한 번씩 하면 되니까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법정 의무 교육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연 1회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칸이 다 채워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암시하는 거겠죠? 예, 수급자 문서랑 직원 문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면 예를 들어서 직원 문서 한번 볼까요?
직원 문서를 보면 여기 직원별로 퇴사일자가 나오잖아요. 보시면 물론 뭐 재직직인 분들도 재직이라고 나오지만 퇴사하신 분들은 퇴사일자가 딱 찍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은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걸 하나의 페이지에서 쭉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화면 자체가 일종의 업무 매뉴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문서 관리 기능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꿀팁. 이 문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를 거의 선생님처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문서 작성하면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우리 기관 문서랑 직원 문서는 앞에서 봤으니까 소급자 문서 한번 볼까요? 자, 상담일지 작성 화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센터장님들 업무 하시다 보면 이거 왜 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 거랑 모르고 하시는 거랑은 업무 효율도 다르고 업무 완성도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하이케어 문서 관리 화면에서는 이걸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문서마다 작성하는 화면 들어가시면 메뉴에 문서 작성 요령이라고 해서 이렇게 초록색 영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이 한 번씩 읽어보고 문서업무로 하면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해하기 쉽게 왜 해야 하나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내용들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열어놓은 상담일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지표 몇 번에 해당하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안내하고 있어요. 상담일지는 그냥 상담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상담 내용을 30일 이내에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세세하게 읽어보시고 잘 따라서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급여 적용 직원이 바뀐 경우에도 상담일지 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급여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막 인터넷에서 매번 기준 찾아보시느라 몇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문서 작성하는 동시에 기준을 잘 확인하는 이런 기능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하이케어에서 새로 출시한 문서 관리 기능 사용해서 업무 효율을 최소 10배 올릴 수 있는 꿀팁 공유해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신박하죠? 다른 거 몰라도 문서 자동 생성 기능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번씩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케어는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더보기란에 또는 그 저희가 고정 댓글 안에 넣어놓은 링크로 상담을 요청을 해주세요. 예, 저희 국회의회에서 영상 보고 문의하신다고 메모를 남겨주시면 빠르게 가입 상담 연락이 오실 겁니다. 예, 참고로 예, 저희 하이케어 측에 예, 단일원도 받은 게 없습니다. 네, 광고 아니고요. 예, 그 내용이 좋아서 한번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